지금 어떻게 했을지 간다 너무 미치겠어요. 팀장 살려주세요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건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인원 대비해서 물량이 지금 인당 어제 기준자로 해서 거의 막 150건 정도로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분명히 자정까지 할 것 같은데 최대한 페이스 조절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제가 와보니까 다들 솔직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금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간산차도 매일 늦게 오나요? 네, 요즘 거의 매일 늦게 오고 있어요. 됐습니다 진짜. 아 어떡하냐 이거. 오늘 지금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거는? 그렇게 됐네요. 이제 해야죠. 쿠팡의 3PL 캠프에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배송지는... 6개월 만에 찾은 3PL 화성 캠프.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요. 과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한 일주일 전에 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헬퍼? 네. 누가? 아, 일주일 됐네요. 네.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 잔? 저 오늘 영상 찍으러 왔는데 인터뷰 해주실 거죠?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커피 타임 있어요, 저희. 커피 타임 있나요? 모닝 커피. 같이 찍어도 될까요? 저는 네? 이미 찍고 있는데 커피를 직접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 항상 달라요. 이렇게 커피. 아, 부부신가요? 아니요. 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각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실수를 해버렸네. 혼자 오셨다. 아니, 왜 같이 먼저 왔잖아. 아, 이게 직접 커피를 타가지고 오시, 타, 아니, 여기서 직접 타주시는 거예요? 네, 따뜻한데 한 잔씩. 와. 아,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해서 왔거든요. 좋아요? 저 완전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게 좋은가요? 아, 그냥 분위기면, 무슨 가족들이 완전. 아, 진짜요? 네. 원래 이게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헬이었어요. 아, 그래요? 전 기억이 없는데. 오직 한 방이었어요. 네, 저도 진짜 촬영 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다들 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안 오실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화성 캠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희 가족이 많아요. 이렇게 매일 커피를 이렇게 드시나요? 네.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오늘만 네.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아니요. 아, 진짜 아닌가요? 김동원 사장님 내가 쉬시면은 이 커피 타임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는 어제 팀장님이 네. 그 베이커리 배송하다가 거기서 얻어오신 거예요. 이런 센스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어제 먹고 싶었어요. 오, 돌려왔어. 센스. 아, 와, 또 데워왔어요? 센스. 아니, 차에서 대패졌어요. 네. 이렇게. 제가 이게 영상 나중에 보시면 제가 좀 실수를 했거든요. 많이 화내실 텐데. 아니, 뭔 실수 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HR그룹의 화성 1팀에 소속하고 있는 강정원입니다. 윤정영입니다. 네, 매일 이렇게 커피를 준비해 오신다고. 네. 사실인가요? 네. 왜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 팀원들의 분위기도 좋고 커피 한 잔으로 그 뭐 잠깐의 시간을 춥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됐어요. 화성 1그룹에 소속된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맨날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받으니까 아침부터 속도 따뜻해지고 배송도 더 화이팅. 이거 연출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화성 1팀의 강정호. 강태영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차 됐습니다. 오픈 멤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립 캠프에서 야간 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지 약 5개월 됐습니다. 윤성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안경 왜 벗으시는 거예요? 아예 좀 멋있어 보이려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한 분이 도망가셨다고 들었는데 성함이 이재왕님.
촬영 때문에 지금. 아, 그래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촬영 때문에 혹시 도망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사실인가요? 네. 부담스러워서. 네네.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아,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이요? 네네. 그럼 어떠신가요? 해보니까 다이어트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살 빠지셨나요? 네. 얼마나 빠지셨나요? 한 5kg 정도 빠졌어요. 5kg? 네.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힘들죠.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그 적응을 커피... 빨리 해야죠. 커피 드셨나요? 마셨습니다. 네. 빵도 드세요, 빵도 있던가. 아, 예, 예. 네. 와서 같이. 예. 촬영 때문에 싫으신가요? 예. 아, 오늘 여기 강태형 사장님 부부에서 맥심 커피 100봉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맥심 안 드셔요. 안 먹는 거 버린 건가? 이거 진짜죠? 연출된 상황 아닌 거죠? 아니에요. 여기 연출하지 않은 사람이 아, 여기 부부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부부팀이 절반이 넘죠. 이쪽 부부는 부부, 부부, 부부. 뭐 부부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끼리만 있으면 좀 분위기가 어둡죠. 화성팀이 재밌어요. 여성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남자끼리만 있으면 재미없죠. 그렇죠. 칙칙하죠.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커피 한 잔으로 또 이렇게 아침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건 뭐 다른 팀도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아주 아주 그 아주 화목하고 좋아요 분위기. 여기 구남수 사장님이 아주 잘해요. 뭐든 잘하고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소개 좀 하세요. 진행까지 해주시는. 지난번에는 해주셨는데 오늘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올라오시겠어요? 안 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이거 해야 우리 재밌어 얼마 안 돼. 아,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화성 1그룹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분의 현장인가요? 아, 그렇죠. 청소분이죠. 그냥 빡센다 끝났고 밥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분 솔직히 엄청 빡세잖아요, 그죠? 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원래 아, 솔직하게? 저 솔직하게 인천 오캠프 있을 때부터 청소분 할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분을 원래 했던 캠프에 가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냥 할만하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가 댓글로 욕을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청소분을 다 해본 건 아닌데 성격도 하고 화성도 하고 있고 인천 오캠프에서 했었는데 저도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전 청소분 그렇게 별로 안 힘들어요. 혼자 하면 그냥 하는 거. 청소분의 장점이 좀 있어요. 소분을 하면서 이제 기프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배송? 그 다음에 기프트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줄어요. 한 번씩은 보잖아요, 소분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프트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구나를 직접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입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죠? 빠르죠. 청소분 저는 그게 반감이 없대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청소분 있었나요? 저는 구리캠프에 있을 때부터 청소분을 했어가지고 당연히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힘은 주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돈을 버는데 이걸 해야 배송을 하니까 하는 거겠죠.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영상 보니까 딸이 정말 단합이 잘 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직접 일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여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물량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하던데 네.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저 510개요? 혼자요? 네. 혼자 500개씩 하신다고요? 아니 오늘만 많은 거고요. 맨날 500개씩 못하고 많은 날은 이제 팀장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몇 개 정도? 저는 한 350개, 한 400개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맨날 처음부터 해가지고 괜찮은데? 오늘 많은 날 없어가지고 해마침 많은 줄 알고 갔나. 지금 설이 다가와서 혹시 물량이 많아지고 좀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두 분이서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저희 경제 많이 컸는데 50개 정도? 근데 원래 처음에 스타렉스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아, 스타렉스로 하시다가 바꾸셨나요? 네. 300개가 넘으면 한 차에 못 쉬어요. 2회전. 2회전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타렉스보다 탑차가 낫나요?
훨씬 낫죠.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스타렉스의 그 장점도 있잖아요. 약간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건 있죠.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건 좋은데 한 달에 뭐 와봐야 몇 번 안 되니까 물건을 적게 하는 것도 편하고. 원래 스타렉스 가지고 한 370개나 400개 정도 그냥 꽉꽉 차요. 그러니까 실리나요? 350개가? 아니 그게 480개까지도 실어봤는데. 480개요? 스타렉스에 480개까지 실어보셨다고요? 네. 여기 와서. 어 그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실고만 가는 거지. 그럼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배송할 때는 힘들죠. 그래서 다시 모아서 계속 가셔야 돼요. 아. 강사님 잠깐 여기 와서. 처음에는 여기 강사님 혼자 하셨어요. 혼자. 게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조금 해보면서 뭐 배치장도 맞추는 게 낫다고 둘이 하는 게 훨씬 빨리 끝나고 쉽죠. 근데 단점은 좀 이제 다툼이 많다는 거. 뭐 부부끼리 하면 피해갈 수 없는. 다툼보다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시간도 엄청나게 줄고. 저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그렇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대성지까지의 거리가 좀 멋인가요?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40분? 네, 다들 40분 정도는 가셔야 되네요. 일은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대성 지역이 계속 고정이 돼 있으니까. 30만 원 하시는 거 아, 저 외곽은 안 외곽, 가고 대광. 뒤 외곽까지 갔는데. 뒤 외곽? 아, 뒤 외곽만? 뒤 외곽이랑 C에서 3길 빼고 지금 구역을 즉석에서 나누시는 건가요? 화성은 지구가 아니라서 좀 넓어요. 아, 그래서 그럼 매일 가는 곳이 달라지시나요? 그렇죠. 휴무자도 있고 변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제가 조율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있어요. 하여튼 평택에도 좋은 분들 많으니까 일하는 거 남겨놓으면 본인들한테도 기념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출차 언제 하세요? 아 많이 멀었어요. 이제 스캔들 했는데. 아 진짜요? 여기 화성에서 네. 가장 힘든 라우트 타시는 분 누군가요? 팀장님이요. 팀장님 똥 라우트 타나요? 네. 네 여기 CL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맨날 왜 술 같은 것만 타냐. 아 진짜요? 네. 감사하긴 한데 마음이 아프긴 하죠. 마음이 정말 아프신가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제가 타고 있던 데라서. 아, 어딘지를 알아서 JPG 같습니다. 팀장님, 네? 팀장님이 가장 힘든 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저는. 아니, 여기 지금 지도만 봐도 뭐 여기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이게 권역이 밀집해서 보이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 딱 이거 지도만 봐도 엄청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빡센데요?